나 이름은 옵니다.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린다. 버스를 기다리네. 시간은 지나고 꽃은 시들어 나무는 오래도록 여기 있었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나이를 먹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자. 난 이 분위기 어떻게 아, 되게 진짜 본격적으로 계속 활동을 할 줄 몰랐어요. 많이 모르죠. 근데 일단 한 4년 됐는데 계속 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고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우 좋네요. 마지막에 나이를 먹는다. 근데 딱 보는데 나이를 헛먹은 사람 편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나이 먹기 싫어. 난 딴 거 먹을 거야. 욕 먹을래? 시켜 여기 좀 잘 지내셨죠? 어어 잘 지냈어. 자 그럼 뭐 노래 한 곡? 신청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인생 수집 노래 테마를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거 하기 전에 네. 우리 그럼 네 분이 노래 부르자 랄라 우리 보고 하라고? 네. 아 우리도 아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 나오면 하나 둘 셋 노래 부르자 랄라 인생 술집에서 예 아니 처음 듣는 곡이라 정말 이게 어떻게 다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르자 랄라 인생 술집에서 예 아 인생 술집에서 예 인생 술집에서 예를 예.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 그 다음 또 노래 부르자 랄라 인생 술집에서 예 고고 형님 맨 어, 마지막에 아 맨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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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까지 노래 쭉 하면 네 제가 할게요 나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 다 끝난 건 아냐 힘겨운 세상 포기란 없어 강하게 버텨 술 한잔하고 나면 그만큼 잊을 수 있지 바쁘게 사는 세상 서로 한번 돌아보자 노래 술집에서 예 노래 부르자 랄라 인생 술집에서 예 노래 부르자 랄라 힘내요 너도 나도 예 노래 부르자 랄라 인생 술집에서 예 좋다. 아. 네, 술 마시러 가시죠. 내 진지한 꿈을 가수가 돼야 돼. 어, 박사스러워. 여행에서
노래를 만들고 음악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안 해. 우리 떠나서 왜 이래? 난 왕세자다. 내가 왕세자다. 숲속 사람들아 나를 봐라. 요즘 양 꿈을 많이 꿨어. 자, 몽정돌 한다. 뭐라고? 너 똑똑하는 줄 알았다라는. 자, 네. 가시죠. 가시죠. 추워. 여기. 들어가, 난 바로 들어가. 아이고, 여기가 좋다. 어우, 아. 추워. 아, 따뜻하다. 아, 이렇게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거를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나 되게 놀랐어. 그게 이제 뭐 만약에 다른 팀이랑 좀 차별화를 둔다면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서 노래를 만들고 그걸 이제 앨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 여행, 뭐 제주도 여행, 뭐 경주, 아프리카 이런 데를 돌아. 나는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니? 그럼 너는? 집에는 이제 들어가요. 아니 근데 나는 다른 쪽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여기 다 쏟아버렸다. 나 걱정이 되니까. 앨범을 4개를 했다 그러시니까. 여봐, 아니, 처음 봤는데 그런 소리 하고.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행까지 지금 같은 팀이면은 함께 또 챙겨야지. 챙겨야죠. 우리 밴드들도 있으니까. 그럼 밴드들도 있고. 네, 밴드들 뭐. 집에서는 되게 싫어하겠는데. 와이프가 뭐, 돈 다 세랑 공연 보러 와서 아주 좋아해요. 그러고 너 재수 씨.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 팀 영화 그거 하는 거 일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이 자식아. 아니 잠깐만. 네. 근데 아. 술은 드시긴 드세요? 술은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나랑 똑같구나. 네, 한 잔? 술을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항상 빨개지는데 여기서 술만 작업으로 이렇게 괜찮아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술이 약하면은 취하냐? 아니 그러니까 술이 약한 건지 아니면 취하지 않는데.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나는 되게 그래서. 재밌는 게 내가 10회더라고요. 맞아. 내가 힐링 캠프 10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10회 딱 나가면서 거기다 얘기한 게 이거 100회까지 갑니다라고 해서 진짜 100회 됐을 때 나를 다시 불러줬다고 거기서. 오, 그럼 우리 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지금 되게 10회? 오늘 이 얘기를 해서 나도 혹시 100회 되면 또 한번 나와야 되겠다. 와 만약에 얘 말대로 되면 진짜 얘는 완전 행운이 럭키. 100회 때 딱 나와서 유준상 씨 하고. 아 그러면 너무 그때 행복해. 진짜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서 막 얘기하고 형도 그거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면 좋을 거 아니야. 10회 때까지 준상이 했었는데. 자 오늘 먹을 술 안주하고 좀 네. 준비해줘라. 자 오늘 안주 좋아. 오늘 안주 좋아. 네, 오늘 방어 프로텍션입니다. 저거 제철이지. 프로텍션. 네, 프로텍션. 아 그. 야 지금 방어철 아니야. 프로텍션이지. 자 방어. 와. 자. 오. 아 오늘 준상 형님이. 사실 또 이제 몸도 계속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약간 칼로리 낮은 맥주 요거. 방송이니까 쌍구 라이트라고 부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딱 100칼로리. 100칼로리. 아, 이게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좀 낮고. 필리핀에서는 물처럼 라이트. 먹는 그런 맥주 아니야? 그죠. 홀짝. 자 그럼 한 잔. 이거 한 잔. 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로. 이렇게. 어우 좋지. 뭐 건배할 때. 우리가 이제 건배사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 외치면 탁, 신, 뭐 유, 뭐 애 한 다음에 애가 아니라 남이지 남. 야, 남 한 다음에 흡수된다 흡수돼 하고 너 지금 같이?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게 한 50명씩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흡수된다 흡수돼 하고 막내가 와장창 제일 높은 키로 와장창. 와장창. 너 이럴 때 이렇게 미국 사람인 척해. 와장창? 와장창? 와장창을 거의. Sorry? 와장창? One more time? 메탈식으로. 와장창? 와장창? 좋아.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일부러. 자, 따라하려나? 우리는 하나, 탕, 유, 신, 김, 남. 흡수된다. 마실 때마다 이거 할 건 아니지? 난 그냥 술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우. 아우. 아, 이런 건 처음이네요. 마이크. 오늘의 안주가 방어. 저번 주에 전 여기 가서 촬영을 했어요. 아, 이 집에 진짜? 가서 연남도. 근데 진짜? 이거 거기는 대방어만 취급해. 큰 거. 와, 난 그냥 간장만 찍어 먹는데 이거 뭐 이것저것 쌈을 싸 먹네. 와, 쌈을. 어우, 벌써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네.
진짜? 네. 벌써요? 아니 저도 건배사 이렇게 거하게 해놓고 마셨다고 한잔 먹고 얼굴이 빨개지고 아니 벌써 지금 확 춥게가 올라와서 지금 그래? 아 건배사는 마치 한 3시간 달릴 사람처럼 그렇게 막 난리 펴놓고 한잔 먹고 춥게가 확 올라온대 아 이게 뭐냐고 어때? 내가 먹으려면 2시간씩 기다려야 되네 어우 춥네 어우 추해 취하려고 괜히 원샷 해요 너는 내가 볼 때 준상이 너는 그냥 유람만 떠는구나 유람 벌써 취한다고? 야 이거를 아 이번에 무슨 뮤지컬 하는 거야? 네 뮤지컬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어? 아, 다음 얘기 지금 어떻게 말도 못하잖아 먹느라고 딱 요때 형 질문을 하네 먹을 때 그러니까 아, 잘 됐으면 좋겠고 뮤지컬 작품 되게 많이 했잖아 준상이 네 많이 했어요 이 그날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오래됐지 아주 오래됐죠 어. 청와대 경호실 이야기 뭐지 옛날 지금 이 시국에 그래서 사실은 더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일부러 애드립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치고 있는데 뭐 일단 홍보하러 나온 건 나온 건데 우리가 룰은 좀 정하자고 지난번처럼 이게 너무 대놓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종을 좀 쳐주세요 형이 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제 아, 홍보는 그래? 이제 뭐 내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앨범을 내야지 라는 걸 일기장에 남아 써놓은 걸 내가 본 거야 아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해야지. 그때가 45이야. 난 형 생각이 정말 궁금해서 왜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앨범을 내고 싶었어. 좋은 앨범. 그러다가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노래도 하니까 그렇지. 배우도 할 수 있고. 되고 싶었고 그래서 뮤지컬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 그리고 그렇지. 돈을 자꾸 떼먹고 그때 당시는. 그러고서 방송국 시험을 봐서 공채 탤런트가 돼서 이제 방송국을 갔더니 예를 들어 고개 돌리는데 너 왜 턴돈이? 그러니까 뮤지컬 이 느낌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 턴돈이? 한번 보여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연기 레드 액션에서 딱 들어봐야 준상 씨! 준상 씨. 준상 씨.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이렇게 돈 거지. 나도 모르게 이제. 딱 이렇게 뮤지컬식이에요. 아 이게 뮤지컬식. 컷! 너 왜 턴 돌아? 예? 저 턴 안 돌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몸이 가는 거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나 정말 좋은 배우가 돼야 되겠다 진짜 연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내가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몰망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음악을 하는 목적은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한 거야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을 하면 감성이 떨어지질 않아 젊은 친구들과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아, 그건 연기도 감각이 떨어지면 내가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너무 놀란 게 그 저 사람들의 눈빛 표정을 보면서 야 이건 뭐 보통 연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악역의 틀로 연기를 했다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는데 그 하는 리액션 뭐 그렇지. 눈 하나 찡긋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모릅니다 하는 그 말투 뭐 소름 돋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옛날 연기면은 아 저 진짜 몰라 저 진짜 모른다고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연기했다간 이제는 가짜지 이게 심오한 느낌이 악상이 막 바로 떠올라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아까 이제 형님이랑 이렇게 친구들 오기 전에 요즘 포켓몬에 다 빠져있잖아요. 네. 나 원래 이거 안 하는데 오락을. 게임을 안 한단 말이야. 애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이거 던지자. 그래서 나도 이거 던지는데 포켓스탑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알지, 들은 사람 여기저기 다 갔어요. 포켓스탑 가서 하고 거기서 돌리고 또 이쪽 가서 돌리고 돌린 다음에 또 다시 5분 뒤면 다시 열리거든. 형님 푹 빠지셨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푹 빠지셨어. 오늘 아이들과 소통해라. 너가 좋아. 그래서 이제 아까 포켓몬 노래 불렀어 오기 전에 근데 그런 식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직접 다시 부르라면 못해 그냥 생각이 훅 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노래하는 거지 그냥 형 지금 이 분위기를 형이 한번 오케이 이 분위기를
그 나는 항상 핸드폰에서 녹음을 해. 이렇게. 왜냐면 이걸 해서 혹시 쓸 수 있을지 쓸 수 있을지 몰라서 항상 녹음을 한다고. 그렇죠. 갈게. 참 어색해 카메라 내 앞에 있는 건 어색해 술 한잔 하고 말면 될 것을 뭐 그리 답답하게 빈속을 채우나 아 맛있다 한 잔의 술과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아 참 멋지다 우리 함께 노래해요 오! 아유 좋은데 이제 앞에 내 카메라가 너무 어색해서 자자 너무 뮤지컬 아니야 이거? 아형 머리도 해봐 아니 뮤지컬 맞아 형 나도 예처럼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내가 너무 탁스러워서 못하는 거지 아 해봐 형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떤 품으로 아니야 뭐 비슷하게 해도 돼 이젠 종이 울리고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다들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 또 만나요 이제 안녕 잘가 가면 보지 않아요 잘가요 지금 영화시기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가요 나는 이거 못해. 이거 가수야. 나는 지금 소리 끼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거야. 우와, 이거 신기한 경험이야. 야, 너는 음악성 있는 거야.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 도영아, 넌 음악해라. 난 지금 멜로디도 따라. 이거 혹시 암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네 것만 녹음하고 내 거라고. 나도 혹시 몰라. 형 거는 형이 녹음해야지. 아 그러는구나. 아, 그럼. 아 나는 네가 녹음해 준 줄 알았지. 아 이거 이 악상 또 이제 먹으면 어떡해. 또 내가 기억하네. 이게 만약에 가요 버전이면 우리 뮤지컬 할 때는 사실은 발칸토 발성을 좀 섞는 거야. 무슨 발성? 발칸토. 그러니까 성악 발성인데도 좀 이렇게 아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요거를 이게 왜 힘드냐면 그냥 우리가 아까처럼 뭐 들려주고 이런 노래 하다가 이 발성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힘들어. 민방위 훈련만 했었지. 이거는. 근데 즉석에서 잘 만든다. 만드는 건 이제 그냥 여행을 가서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 그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이거 핸드폰 들고 그 거기 찾아가는 영상을 찍은 거야 그냥 나도 혼자서 근데 나도 그런 식인 거야 노래 만들고 하는 과정 하는 과정이 직소에서 그런 어떤 자연을 받고 여행을 통해서 좋다 그래 좋아 저기 우리 정확한데 안주 좀 줘 다음 안주 좀 주세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어른나마 그래서 나 엄청 빨개졌지? 아니, 저는 별로 안 빨개. 볼터치. 생각보다. 볼터치? 야, 괜찮은데. 천천히 마셔. 아니, 오늘 그냥 마실래요, 형. 아니, 천천히 마셔. 지금 마셔. 우리가 그거 안 했다, 참. 우리가 그거 안 했다, 참. 우리는 하나. 빨리 해요, 이걸, 형. 가면서 이걸 먹을 때마다 안 우리는, 그럼요. 그럴 건가? 우리는 하나. 하나. 아, 하나. 아, 탁. 탁. 우리는 그냥 먹을 우리는 하나. 탁. 육. 신. 김.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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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된다.